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자 나는 할 수 있다 우후. 너무 기분 좋은 하루다 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클이에요. 자, 미국, 유럽,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양호입니다. 자, 미국 0. 다우존스 0.26% 상승했고요. 나스닥 0.22% 상승. 자, S&P 500은 신고가 다시 또 갱신하는 모습. 자, 반도체 지수는 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1.38% 하락. 독일도 0.04% 상승하면서 여기 위치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도 60일의 저항권을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 양봉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그냥 전일 살짝, 좀 숨고르기 하는 양상. 0.03% 하락. 니케이도, 60일 돌파하고 240일 저항권에서 조금 주춤하는 정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원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지금 갑자기 강달러에서 달러 약세가 좀 급하게 진행되던 부분이 유로 그리고 위안화 엔화 그리고 원달러 할 것 없이 좀 급격하게 또 반등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6원이 올라버리면 이틀 만에 이거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등락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확 이제 등락이 지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환율이 이제 또 달러 강세 다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뭐 저기 전고점까지 이상은 가기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환율에서도 급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 확전되지 않는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안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한 뉴스 브리핑 좀 하자면요. 미국과 EU, 보잉과 에어버스 등과 연관되어 있는 항공 관련해서 분쟁이 좀 있는데요. EU가 불법 보조금 지급했다 해서 미국이 40억 달러 관세 매기겠다. 그런 분쟁이 또 있고요. 오늘 뉴스 특보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네 만에 이야기했었는데 결정 났습니다. 한국과 대만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460% 관세 최대 부과하겠다라고 아침에 뉴스가 났어요. 자, 이 부분 지금 동시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강 업계에는 상당히 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 들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OLED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면서 보복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에 대해서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이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야 한국 너 정부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무슨 소리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지금 보복을 못된 건 참 잘도 배워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보복 조치가 나왔고 이것은 아베가 또 선거용 카드의 일종이지 않나라는 뉴스도 있고요. 자, 일본 자체에서도 크게 이거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미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재고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 그러나 WTO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그것을 깨버리는 입장에서 WTO 제소해봤자 뭐 큰 뭐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겠느냐라는 게 또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일본은 그에 맞서서 알았어. 추가 물품도 제재할 것인지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럼 추가로 한번 더 해볼게 이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첨단 소재가 일본의 기술력의 66%밖에 못 미친다. 그리고 50년 늦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누구 탓할 것 없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더 강한 대한민국, 좀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수 있는 뭔가 하나 한번 노력해보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승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임보사, 임원, 코오롱 티슈진 임원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데, 자, 과연, 전전일 하루 또 반등 놓으던 바이오가 어떻게 전일 또 흔들흔들 했는데요. 추가 뭐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수님 계시니까 셀트리온 전략부터 먼저 한딱 드리자면요. 전과 동의입니다. 20만 원 깨지면 안 돼요. 20만 4천 원 깨지기 시작하면 어저께 저는 좀 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 명확하게 던져라 던져라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후 전략 갔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줄여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종 클릭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의견 잘 참고를 하십시오. 20만 원 밑으로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깨지면 이런 상황 나옵니다.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확 처질 수 있어요. 그게 추세입니다. 지금 이평선들 다 뭉쳐놓고 제법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받으면서 힘을 응축했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업종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또 던지는 물량 나올 수도 있고 뭐 기관 외국인이 방향을 확 선회해가지고 만약에 밑으로 깬다 그러면 안 좋으니까 우리의 또 최대의 적은 뭡니까? 공매도 수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들이 그냥 확 달라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서 달라든다? 20만 원 깨지고 여기 은봉 딱 떨어지는 이런 상황 나오면 공매도가 확 달라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추석 채권 함께 1번 눌러 예야!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 개인이 사고 팔고 기관이 사고 팔아서가 아니라 매도를 먼저 때리는 공매도가 있다니까요. 언제 들어온다고요? 추세가 무너지는 초입에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본의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만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거 말고요.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어요. 저 혼자. 먼저 스스로 여러분들께 같이 노력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전일 방송도 했습니다. 준이님 어저께 들어오셨던데 어저께 제가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 한 20몇 분밖에 못했는데요. 그래도 녹방 보셨다면 어저께 충분히 도움도 됐을 겁니다만 좀 빨리 맞춰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코스피 시장 여기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 치는 데 있죠. 이게 지지와 저항과 추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기 잘못 넘어간다고도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넘어가요.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2주째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의 진짜 최상단이에요. 여기. 그죠? 2018년부터 시작한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 그죠? 거기부터 시작한, 여기 좀 나와요, 사실은. 그죠? 거기부터 시작한, 그죠?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저항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뚫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좋다는 겁니다. 여기를 뚫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사리 잘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조금 들어오는데 그동안 좀 받아주던 외국인이 시원찮을 때 강하게 사주던 연기금이 잘안 받아줘요.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하단 보이시죠? 연기금이 막 사들어올 때 기관은 외국인은 뭐 그만 했었어요. 같이 막 사들어와야 줘야 되는데 요새 조금 손 놓아요, 연기금이. 왜? 여기 저항권이란 거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죠? 그리고 월말, 반기말 드레싱 끝났다 이겁니까? 잎싹 닦는 거예요? 윈도 드레싱 끝났다 이겁니까? 저 7월 들어가지고 지금 매도가 술 쪼매쪼매 나오지 않습니까? 안 사주면, 그동안 강하게 사주던 연기금이 안 사줘도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자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또 발목 잡은 게 있었다 이거죠. 뭐다? 개인이 선물 그리고 콜 옵션을 상방으로 달라든다 이거죠. 위로 가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위로 가고 선물
해외 선물 장중에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 돼 있으니까 달라든다 이거죠. 그죠? 개인이 달라들었어요. 그럼 올라갑니까? 조져버립니다. 안 올라가요. 선물은 여기 보시면 누적 순매수 보시면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보시면 쭉 2만 계약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 이후로 만 계약, 9천 계약 가까이 던지면 손실입니까? 손실입니까? 여기서 샀는데 수익 챙겨 나가면서 추가 상승 틀어막고 윗부분에서 달라드는 개인들 조지고 그거예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땐딴 거보다 다른 나라 잘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개인이 80억 규모로 여기서 달라듭니다. 위로 간다고. 그죠? 조져버립니다. 바로 야간 선물 시장까지 가면서 20몇 프로 손실 났고요. 그냥 내려오면서 그냥 손실 확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와야 아는 건데요. 손실입니다, 손실. 80억 중에 30억 이상, 40억 가까이 손실을 아마 봤을 거다. 그렇게 추정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겁 없이 만약에 달라들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대는 누구다? 우리의 상대는 엄청나게 트레이닝 받고 엄청난 교육을 받고 뒤에 엄청난 관리 집단들이 컨트롤해 나가고 앤드 슈퍼컴퓨터가 옆에서 지원하는 기가 내국인들인데 공부 하나 안 하고 공부하자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요. 그죠? 공부 몇분 하십니까? 댓글 좀 남기라 부탁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탁할 내용도 아닌데 사실은. 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싶다 이거죠.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 이야기 남기는 분 정도 뺄게 공부 더 합니까?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제가 좀 아쉬워요. 왜냐, 어저께 저녁에 해외 선물로 박살나는 애 제가 실시간 리딩을 좀 해줬는데요. 딴 유튜버. 아이고, 참. 몇천만 원을 꼴고 있는데 술 먹고 앉아 놀고 앉았습니다. 그게 뭐 똑바른 자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7789 찍고 올라가니까 매도 때린 거 걷어드려. 말안 들어요. 박수권이다.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나스닥 선물 어저께 계획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고 상방이라 그랬어. 상방. 여기서 마이너스 축소시키고 상방 올라갈 때 만약에 상방을 다시 갈아탔으면 그죠? 위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정확합니다. 걔 아마 올인됐을 겁니다. 한 2000인가 있던데 그거 다 꼴았을 거예요. 꼴 수밖에 없어. 하방 잡고 있는데 추세가 상승인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해외 선물 이야기하느냐.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요. 상승 추세. 그런데 어디 때리고 있는 줄 알아요? 매도 때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정확하네. 퍼펙트하네. 예야 영철 예야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뭐꽃걔 조금 가르쳐줬는데 말안 듣더만 술 처먹으면서 아이고 욕을 쌍욕을 쌍욕을 방송에서 어떻게 그리 많이 하는지 이거 올인이지 뭐 끝입니다. 끝. 이제 또 방송 안 나오겠네.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가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태를 술을 먹으면서 방송을 켜놓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몇 천만 원 투자해 놓고 도박 아닙니까? 도박. 그렇게 조장하는 게 너무 싫어요. 화납니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진짜 목숨 같은 돈으로 베팅 하나하나 신경 써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죠?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자, 아침부터 목소리 좀 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번쯤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금이 이틀 만에 급등해요. 야. 이러한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일은 갑자기 급 나갑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현재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하락 중,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7 상승, 하락 중, 골드 1.89% 상승 중. 야, 이거 조금 왜 제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가 하면요. 원래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은 주식시장과 좀 반대로 가기 마련인데 이거 지금 요새는 희한해요. 이 부분은 약 달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Understand?
약 달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약 달러 되면 그죠?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는 급격한 강달러에서 약달러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06%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 0.01% 하락, 상승 출발 예상. 여기가 전쟁터인데 맥주 시켜놓고 닭다리 뜯으면서 히닥 거리고 있어요. 돈 2천만 원 걸고 있으면서 진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는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돼요. 자, LG전자는 60일권 지킬 거다 얘기했고 일단 지키고 있고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올라가야 됩니다. 좀 올라가야 돼요. 자,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그러면 크게 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뭐 매수 단가가 여기 위에 아닙니다. 여기 사서 6%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고, 그죠? 다시 들어갔고 여기서 절반 꺼내놨고 다시 추가했기 때문에 반등 조금만 넣으면 플러스예요. No problem. 들어갑니다. 대우조선해양 이거 까질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기관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갔다면 35,000원입니다. 갈수 있어요. 인탑스가 좀 삐리삐리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지노선 여기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60일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강한 반등세 놔줘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야, 휴대폰 인탑스가 조금 그렇네요. 그죠?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기보다 여기 인근이 부담스러운 자리지. 여기는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거든요. 상승 이후에 그죠? 여기 지지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일단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경롱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 팔아먹고 여기 추가. 여기 추가해서 사자 말자. 일단 올라갔는데요. 추가 상승한다면 no problem.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긴 지지권이에요.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올라간다면 먹고 먹고 또 먹고. 기아차 60일권, 20일권 지지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일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장 출발합니다. 현대차 세일을 하거든요. 진짜 차 세일이 아니라 이거 팍 무너지잖아요. 더 무너지면 관심 있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딱 반등 나오려고 폼 잡네. 그죠? 자, 세알트는 일단 상승 출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깨면 안 돼요. 인탑스 보합. 기아차 마이너스 1.16. No problem. 자, LG전자 일단 상승 출발. 경롱 보합 대우조선해양 일단 상승 출발. 여기는 없어요. 유니크는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수소를 하나 넣긴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양호. 자, 닥터K 유료방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당한 경험 없으면 혼자 하기 진짜 힘들어요. 혼쭐을 빼놓거든요. 그죠? 닥터K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방송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녹화 방송 다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채팅 안 날려도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신 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날리는지도 잘 몰라서 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티인데, 저 새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망해야 되는데 하고, 뭐, 빌면서 보는 놈도 있을 거고. 안 망한데. 손가락 밑으로 꼽았는데, 안 망한데. 어? 형은 옛날에 망했고, 이제 올라서고 있어. 어? 참. 인생 무조건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서 강해지면 되는 거야. 딛고 일었으면 강해지는 거고 그냥 꼬꾸라지면 끝나는 거지. 자, 약세 출발입니다. 코스피 0.18 하락인데 2115 여기 지켜야 돼. 저점 여기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그죠? 중요합니다. 아, 외국인 매도 나오네. 아, 참.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여기 밑으로 강하게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좋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 저점 부위 인식은 좀 있어요. 딱딱히는 저점이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저점이라 했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일단 강하게 좀 가줘야 돼요. 아, 오늘은 어저께와 다르게 또 기관 연기금 형들이 좀 들어오네요. 그래, 어저께 왜 안 들어왔는데? 같이 좀 들어주지. 됐고요. 일단 전일은 외국인 사 들어오는데 기간이 초췄거든요. 오늘 반대입니다. 같이 좀 쌍끌이 장 초반에 좀 흔들흔들 할 수 있으나 아 쌍끌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러면 참 곤란한데 개인이 초반에 상방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갭을 잘못 봐야 돼. 이거 많이 봐가 될 일 아니야 지금. 자, 인탑스 양호. 일단 야, 인탑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밑으로 더 처지면 안 돼요. 기아차 이거 걱정도 안 해요. LG전자 이거 됐고. 그죠?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걱정 안 합니다. 경롱 좀 빠지는데 이거 그냥 지켜볼게요. 이거 워낙 좀 가벼워요. 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덤덤하게 우리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조금 빠진다고 바다닥 좀 오른다고 바다닥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무덤덤하게 결론 좀 끌고 가보겠다 이겁니다. 전 남북 경영 뭐 안 좋겠어요. 특별히 꼭대기도 아닌데. 짱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님 반갑습니다. 우리님 남자분 맞죠? 사진 옛날에 보니까 그죠? 맞다. 1번 우리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히 한 분만 다 있어 지금. 시리님, 세상만사님, 준이님, 기영님, 에드님, 영철님, 솔나무님, 짱님은 오늘 인사하셨고 우리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열심히 하는 분한테 다 퍼드립니다. 닥터케이 크루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자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꼬박꼬박 공부하고 간다고 딱딱 남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원님 반가. 아, 좀 감동적이던데 어저께. 그죠? 우리 주원님 데모 안 했어요? 인탑스 비실비실해. 빨리 가 데모하고 오세요. 빨리. 인탑스 바로 옆에 회사 있다면서. 구미에요 혹시? 구미 맞다. 1번. 제가 인탑스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위쪽에 있고 구미에 공장도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무서워. 아, 인탑스 가야 되는데 구미 맞다. 닥터케 이렇게 좀 세심한 남자입니다. 그럼 까먹을 것 같아요? 주원님이 구미 산다는 거 까먹을 것 같아요? 안 까먹어요.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나중에. 셀티론 일단 양호. LG이노텍. 야, 나 이름 하나 되면 알 수도 있을 사람 있는데. 진짜 비밀로 하고 고성규 씨라고 알아요?
제 1차 강연회 할때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했어요. 잘 지냅니까? 이러면서. 그죠? 왜? 우리 또 같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저한테 아주 가슴 깊은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임지근 검색 좀. 아유, 닥터케이 그래 정 있는 사람이에요. 얄팍한 놈 아니에요. 얄팍한 놈. 그죠? 몰래 숨어서 듣는 쥐새끼 같은 새끼들이 얄팍했으면 얄팍했지 뭐? 안티지라고. 그죠?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싫어요. 딱한번 눌렀습니다. 딱한 번. 하도 방송에서 욕을 해대길래, 하도 방송에서 10원짜리 뭐 써대길래 딱한번 눌러봤습니다. 진짜로. 그것도 최근에 열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애 있죠. 저 비밀이에요. 혹시나 나중에 뭐 제가 나쁜 이야기도 하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머리 IQ도 좀 있고 그죠? 한번 정을 주고 인연을 맺으면 안 잊는다.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그 사람 이름 맞췄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그죠? 일단 시장 그만 해요. 일단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파다닥거려야 될 종목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제가 옛날 그래도 연락처 우리 무료 채팅방 유료 채팅방 말고 무료를 제가 2년 반 했거든요. 무료를. 그래서 강연회 할때 명함 주고 받았던 분들 연락처가 있어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한 10일 전인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죠? 전화번호 검색하다가 쭉 전화번호부에 있는 분들 문자 한통 날려봤습니다. 건강하시죠? 잘 사업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했는데 답장 온분두분 전화 통화 직접 전화 온 동생 한명쌩 까는 사람 네명그쌩 까는 사람이 최고로 정을 제가 많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참 그죠? 아, 그래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별로 할게 없어요. 그죠? 짤트리언 홀딩하면 됩니다. 일단 양호. 기아차 자동차가 저번 달 실적이 좀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던데 몇번 먹었던 건데 조금 여기서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면 조금 그렇는데요. 그러나 요거 현대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요건 이격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격이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깨지면서 요까지 밀렸는데 여기 잘안 밀리려고 하고 있죠. 이따 줄 거는데. 60일 지지권이고요. 그에 비하면 여기에 딱 붙었어. 20일, 60일. 그래서 뭐 세게 확한 번에 밀기보다는 그죠? 반등하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조금 시원찮아요, 지금. 자, 시장은 일단은 양호해요. 밑으로 꼽는 척 하다가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이거. 주원님, 나 저보다 나이 작으면 거의 뭐 브로우 이러면서 뭐 그냥 동생 해버리는데, 닥터 K를 형으로 하고 싶다. 1번. 아니야, 뭔 소리.
높임말 꼬박꼬박 써요. 이러면 똑바로 하겠습니다. 선물 요 브로우, 요 영철, 요 주헌. 선물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 시장초보 탈출 팁 10. 외국 놈이 아씨 죄송합니다. 외국 애들이 800개, 900개 던지니까 밑으로 출렁 다시 걷어 올리면서 300개까지 플러스로.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200개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 버리면 다시 올라와. 그죠? You got it? 닥터K 큰꿈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해외선물을 방송하는 게 닥터K 꿈이에요. 닥터K는 꿈을 크게 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유튜브 방송, 제 방송 듣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 있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경제적 자유. 프리덤아, 그거 바꿔봐봐. 프리덤으로. 프리덤 하면 그 뭡니까? 영화배우. 프리덤! 하잖아. 아,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 멜 깁슨입니까? 영화에서. 프리덤! 하잖아. 멋있잖아, 프리덤 하면. 그지? 채팅방. 없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다 들어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지? 브래드 피트. 그죠? 브래드 피트? No. 멜 깁슨. 멜 깁슨일 것 같은데? 에, 브래드 피트는 아닌 것 같은데? 멜 깁슨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자, 반등한다고요. 뭐가? 외국인 선물. 청계약으로 그냥 땡겨버려요. No problem. 아, 브레이브 하트. 잘못 봤네. 아, 제가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면서 눈물 질질 흘려요. 노래 들으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럽니다. 감수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자, 흔히 주위에서 좋게 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 소년소년하네. 그럽니다. 소년의 감성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50대입니다. 현대차, 여기 지지권입니다. 사실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살 수도 있어요. 현대차. 우리는 돈 없어요. 풀로 다 질렀기 때문에. 자,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비중 줄이겠다. 현대차 사세요. 현대차 사세요. 13만 6,500원입니다. 여기 살수 있는 권역이라고 미리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쳐놨어요. 여기 리바운드 한번 나옵니다. 목표치 14만 원 노립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손절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무너지면 조금 청산해 나가야 돼요.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올라타면 다시 사놓아야 돼요. 그거 못할 거예요. 자, 쉽게. 근데 그거 해내면 선수입니다. 그죠? 14만 원 목표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허나, 주원, 영철, 새로운 브로우. 형이 살아있다잉.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유리방 유리 남겨놨어요. 현대차 매수 가는군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무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리딩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중에. 야, 이 새끼야, 니가 사라, 이거 샀는데, 빠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기 깨시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목표치 14만 원 이랬어요. 딱, 이렇게 딱 치놨어요. 아유, 웃겨. 차에 뭐 맨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인이지, 뭐. 그죠? 제가, 저는 아주 솔직하고 아주 담백한 사람이에요. 호박씨 안 까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바로 해버리고요. 그 대신 상처 주는 말안 해요. 그죠? 그죠? 제 의견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나중에 죽어도 이렇게 한번 가다가 못 넘어가 죽어야 죽어요. 왠줄 알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전환이 아니라 상승 추세, 이 전환도 맞죠? 여기서 전환됐다 아닙니까? 한 번에 안 죽어요. 만약에 죽어도 이렇게 리바운드 놓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리바운드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온다고 가정하고 들어갔고요. 매수, 취지권이니까, 취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인데, 시장 나쁘지 않아요. 위로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들어가요. 밑으로 깨지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만약에 깨지면 손절, 여기 밑에서 다시 사 넣으면 반등할 때 손절한 거 만회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요 그냥 스트레이트 반등하면 14만 원까지 갈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죠? 3천 원 먹는 거 아닙니까?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3천 원이 작아요? 그죠? 안 작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6%, 7% 됩니까? 됐지 그러면. 그죠? 아니, 계산 잘못된 것 같네. 3%면 몇 프로입니까? 아, 계산 안 돼. 3,000원이면, 아유, 참. 2%, 3%밖에 안 되네. 그죠? 계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일단 그렇게 나온다고요. 단타거리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계산 엉터리로 했습니다. 커피님, 센스가 있으시오. 그죠? 현대차 사 이럴 때뭐 샀겠지 뭐. 그죠? 그냥 편안하게 시장 봐가면서 강하게 달라들 땐 강하게 달라들고 지금 강하게 달라들 때는 아니에요. 미리 달라들어 놨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배팅 다 해놨고요. 그죠? 그래야지 뭐 되지도 않은 종목. 아, 저도 무료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무료 가입해볼래? 오케이 해가지고 받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2,000원짜리, 1,000원짜리예요. 900원짜리 해가지고 많이 먹었다고 자랑질하는데 그게 먹은 겁니까? 위에 붕 올라갔다가 30분 안에 밑으로 다 꼬꾸라지는데 지금 우리 팀원들, 직장인들 회의 들어가 있는데 그죠? 아침에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인데 뭘 수익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죠? 그것은 전업 투자. 이렇게 딱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의 국한에서 할수 있는 거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직업이 있는데. 좀 그래도 적당하게 사고 팔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적당하게 일 봐가면서도 할수 있어야 뭐 되지.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셀트리온 양호. 제약바이오 다행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지금 상승 중인데 야 지금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뭐가 나뉘고 있느냐? 그동안 낙폭 심해서 지수 많이 까먹었던 제약바이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5G 휴대폰 부품 이거 강했는데 여기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많이 올라온 권역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홍콩 갑니다. 공짜로. 잘못 들어가면 테마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살 만한 자리에서 딱 사야지. 너무 좋아하면 홍콩 가요. 공짜로. 꼭대기 사가지고. 그죠? 남북경이요. 오늘도 주춤주춤. 그러나 걱정 안 합니다. 돌고 돌고 한 번씩 돌거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 빠르게 순환해요. 빠르게. 어떤 예전에는 비교적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죠? 한번 테마성이 딱 잡히면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게 5G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부품,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전엔 수소차, 그죠? 이제는 하루 이틀 안에 바바바바박 바뀝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 것도 포착해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종일 보다 끝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앞에, 채팅 앞에 거 봤어요. 그렇죠. 종일 보다가, 목 빠지다가. 하지 마십시오, 홍일님.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어.
파인 디지털이죠? 한번 볼게요. 제 머리 좀 좋은 편이야. 맞죠? 파인 디지털. 디지털인가? 이거 뭐 마이 갔습니까? 밑에 꼬꾸라지가 있네. 이거 얼마 거래되는 줄 알아요? 자, 지금 778계약, 778 거래됐거든요. 곱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70명 있는 방에서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2년 들고 가라며, 2년 들고 가라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딱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기 지금 열고 있는데, 4,235원짜리를 지금 총 거래된 게 778주 거래됐어요. 300만 원 거래됐는데, 내가 가면 저게, 내가 지금, 저, 그거 하겠네. 아유. 300만 원 거래됐어요, 300만 원. 예? 300만 원 거래되는데 내가 가면 이거 세력이라니까 가가 다 조져버립니다. 제가 가면.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외국인 기관 관심 따위는 1도 없어요. 아이고. 참, 이거를 2년 들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좋아하라고. 누구 좋아하라고. 2년 동안 돈 물려 있으면 마이너스라니까 뭐, 설사 쬐매 올라간다 하더라도 딴데 가가지고 잘할 수 있는 기회 비용. 그죠? 내가 거래 안 하고 내 의지대로 거래 안 하고 들어가 들고 가는 건 상관없어. 거래하고 싶어도 개뿔. 이 보세요, 이거 4천짜리가 30주 대놓고 호가도 보십시오. 호가가 지금 얼마 차이입니까? 70원 차이에요. 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에 비하면 똑똑했고 뭐 얼마나 편안해요. 경록 먹었죠, 분명히. 그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놀래가지고 여기서 던졌는가 모르겠는데, 10% 먹었어요, 10%. 팔아놓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 팔아놓고 다시 들어갔다고요. 하루 이틀만 10% 먹고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 거래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관심 조금씩 있어. 그거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 안 걸리려면 나와야죠, 그러면. 자, 그죠? 저는 보여드렸어요. 홍일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인탑스가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인탑스 휘청거린 것보다 경롱이 훨씬 많이 먹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성공하면 좋은데, 인탑스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지켜보십시오. 아까 방송 내용들 잘 돌려보면 전략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시장 조금 돌아서니까 시동 걸잖아요. 사라고 아까 말했던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얼마 안 되지만 빠집니까? 사회가 잘안 빠져요. 왜? 포인트에서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다가 빠져도 빠져요. 가다가. 알겠습니까? 가다가 빠져도 빠진다니까. 인터스도 홍일님 샀을 때 올라갔잖아, 사자마자. 가다가 빠져도 빠진다니까. 어제도 3% 갔어요. 뭐 빨리 던지고 싶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을 할수 있었어요. 제가 남의 방송에 훈수 안 뜨는데 어제는 하도 불쌍해서 훈수 안 떠졌습니다. 왜 불쌍한가? 돈 매덕 잃어가지고 눈물 질질 짜는 거 한번 봤거든요, 며칠 전에. 옛날 제 생각나서 내가 그것도 멘트에 날렸습니다. 형이 오늘 쉬는 날인데, 형이 쉬는 날인데 눈물 질질 짜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한수 거둔다. 딱 하면서 7789에 사. 어디에서 팔아? 사 팔아 했는데 다 맞아떨어졌거든? 걔가 딴데 갔으면 욕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적당히 하소 한마디 딱 하더니 계속 한 말하고 가만 보고 있어요. 왜? 맞는데 뭐. 난중에 술 깨고 난 다음에 걔가 절대 안 던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올인이거든요. 위로 확 갔기 때문에 매도 때렸거든,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술 깨면, 아, 닥터케인가 그형 이야기 맞았네. 이렇게 딱 생각할 겁니다. 술 김에 객기 부렸는지 모르지만 술딱 깨는 순간, 하, 그형말 들을 걸. 생각할 겁니다. 퍼펙트 했는데.
실시간 리딩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딱 채팅에 그랬습니다. 형이 실시간 리딩 한번 해볼게 딱 했습니다. 어제는 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매 못했어요. 11승. 아, 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나중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해외 선물 실전 매매 대회합니다. 한번 출전해 보려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하는데요.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거 키움 매매 툴이 너무 조금 구려가지고요. 조금 그래요. 연장나무라는 게 아니라 빨리 사고팔고 이게 돼야 되는데 조금 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공지하는 거니까 많이 벌기보다는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하거든요. 그거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시죠?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상위 랭커. 근데 저 올라갑니다. 1000원 올라갔어. 사자마자. 3000원 먹겠다 했는데 지금 1000원 벌써 먹어서 3분의 1 목표 달성했어. 아, 트로피 한번 받고 싶어요. 진짜로. 트로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야간 선물 하는 거 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시즌2 해가지고. 요거 강연회 때. 헤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바탕화면 합니다. 자. 이거 인증샷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 그죠? 안 깨졌어. 한 번도 안 깨졌어. 요렇게만 가면 100% 수익 났거든요. 요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만 해내면. 저번 1등인 사람이 75% 수익률인가 그래요. 요렇게 해내면 제가 1등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오링되고 뭐 부담감 가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아, 사실 조금 울컥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저기 터널 끝에서 보이는 반대편 끝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탑스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자, 외국인 매도세 264억 나옵니다. 이거 뭐 매도도 아니에요. 선물을 1000개 사고 있어요. 그죠? 3배 가깝게 선물을 더 사고 있어요. 매도 물량에. 그죠? 저 1000개 같으면 한 700억 이래 될 겁니다. 그죠? 현물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No problem. 겸롱 어저께 팔았대. 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세요. 시리님, 사. 와, 미쳤어요. 이제 너무 잘해. 여기서 샀다 그랬거든, 어저께. 팔아먹었겠지, 여기서. 다시 살까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죽인다, 진짜. 죽인다. 지금 끝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팀 K 시리. 아, 굿잡. I love you. 야, 진짜 죽여. 야, 저 사람이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실력 엄청 늘고 있어. 지금 제가 보기에. 와, 끝내줘.
내어줘서 내양 이거 좀 처지는데 그냥 홀딩합니다. 왜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지 알아요? 닥터 K야,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왔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2300명 가까운 구독자가 있고 하루에 마음에 안 들지만 천조회 이상의 시청자가 내 방송을 보고 있고 이제 국민연금 운용사라는 큰 꿈을 가지고 유료방 이제 시작했고 왜 나도 실적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같이 하는 팀원들 있고 내 자신이 하는 해외 선물 매매 무패고 장하다 쳐라 저를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할수 있다. 주식이 주식하면서 야, 씨,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 드신다면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주식이 기술이 아니에요. 심리예요, 심리.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정심이 웬만한 상황이 나와도 빠른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심리 게임이에요. 기술 게임 아닙니다. 기술도 안돼 있고 하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심리가 훨씬 중요하다니까? 흔들흔들할 때 이거 다 털린다니까요. 제가 매도하자 소리 1이나 하던가요? 요거 초반에 조진다까지도 마쳤어요, 어저께. 요거 시작하기 전에. 분명 여기서 적당하게 움직이지. 왜확 조졌다가 끌어당깁니까? 그거 맞춰냈다니까? 왜? 상방으로 개인들이 콜옵션, 선물 매수 때리는 애들 조져야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조졌잖아, 조졌잖아. 이거 맞춰낸다니까요? 왜? 돈을 수억을 집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어저께 개처럼 피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후회 막 심하다. 후회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뼛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높아요. 살짝 이야기했는데 돈 없다 해놔놓고 저보다 조금씩 샀단 말입니까? 현대차 뭐 사는 거죠. 그죠? 아휴.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물론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긴 다를 겁니다. 막, 그죠? 광분하고, 그죠? 막 이런 거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라이브입니다. 죽어 있지 않아요. 생생한 라이브, 실전 투자, 그죠? 할 때, 전쟁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라고 있는데, 방송하는데 도움 되는 것 같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댓글 어떻게 다는지 모른다. 밑에, 핸드폰 세로로 열고 있다 생각하시면 오른쪽 그러니까 하단 밑에서 위로 쭉쭉쭉 올린다 생각하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 댓글 다는 데 있고요.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오른쪽 꼽혀 있습니다. 그거 꼽혀 하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복귀됩니다. 실시.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좋아요 누르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손가락 두세 번 까딱하면 돼요. 야, 현대차를 또 샀다 그러면 또, 저 무료 방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방송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 건데, 됐어요. 뭐 방송, 그죠? 확실하게 전략 드려야지, 그러면.
공식 포토가 돼버렸네. 왜냐하면 기아차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냥 뭐 크게 넣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뭐 타이밍이 나왔긴 나왔어요. 사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알아서 또 사놨다 그러네요. 됐습니다. 원래 주포는 현대차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기아차가 요새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러나 시리님이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와, 이, 와 선수급 매매를 막 하고 있는데 와 미치겠어요. 유니크 이거 종가에 사가지고 어디 샀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막 그럽니다 지금. 와 휴,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샀구나. 여기 샀고 여기서 팔아먹고 또 샀, 어저께 또 샀다 했던 것 같은데 또 팔아먹었다 그랬고. 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매매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농 어저께 팔았는데요. 여기 샀거든? 팔아먹고. 얼마 먹었습니까? 500원 먹었어. 500원이면 3%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3% 작아요? 팔아먹었는데, 오늘 다시 샀고요? 네. 올라갈로 폼 잡잖아. 야, 참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들, 다른 닥터K 팀원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우리 팀K의 시리님이 칼 갈고 있어요. 그죠? 하루를 빠진 적못 봤어요. 하루를 빠진 적못 봤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매매하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환율이 뭐 많이나 안 올라간 오늘 많이나 안 오르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좀 오릅니다 지금. 이거 급하게 또 반등 나오면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환율 우리나라 것만 말고 유로도 체크하고 엔화도 체크하고 위안화도 7달러 아 7위안 넘어가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아우 주식하니까 머리 아프죠. 공부해야 될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실렁실렁해가 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해외 선물 지금 다우 선물 0.04% 하락, 나스닥 선물 0.03% 하락이니까 이건 뭐 하락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변동 없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뭐 포트폴리오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자, 경롱이, 그죠?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건 좀더 지켜봅니다. 나머지 뭐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자, 시장,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강하게 현재 유지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밑으로 강하게 안 깨고 오늘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로 강하게 위로 잡아 당기면 별 무리 없어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물을 되게 심하게만 안 패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강하게 가려면 기관이 사듯이 외국인도 좀 사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전일에 이어서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이러면 안 좋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할게요, 이거. 자,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악재 있습니다. 그죠? 불법 유통되는 거 있는 거 없는가 강화하겠다. 중국 전자상거래 강화하겠다. 관련해서. 자, 그런 부분도 좀 악재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좀 휘청휘청 합니다. 그죠? 공기청정. 야, 미세먼지 이쪽으로 또확 들어오네요. 우리 또 다른 선수 한 명이 위닉스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위닉스 들어갔죠? 알아서 사고 팔고 해라 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할줄 아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전부 선수야, 전부 선수야. 이제, 진짜.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수소차 반반 나뉘고 있고요. 자, 바이어도 혼조세.
자, 어떻게 진행될지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웬만하면 청산하시기를 저는, 그죠? 권유 드립니다. 밑으로, 반등 넣을 때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봐요. 추세 아주 안 좋아요. 추세 아주 안 좋아요. 5G 휴대폰 관련, 이게 휘청휘청 하는데, 아, 인답스는 그래도 좀 버텨는 주는데, 이 업종이 조금 조정권이 들어가죠.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자, 아까 체크리스트 말씀드린 대로 잘 체크하시고요. 저는, 오늘은, 쉬는 날이죠. 그러나, 야간 방송 어저께 잘 못했기 때문에, 뭐 20분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나중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